찾아 발빠르게 찾아나선 김 PD.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발빠른 식객들로 이미 만석. SNS에서 핫하다더니 정말 젊은 식객들이 많다. 개봉 막두 메뉴 등장. 자고로 음식이 나오면 수저부터 들어야 한다지만 이곳에선 어? 카메라부터? 되게 이뻐요. 진짜 딱 여자들이 봤을 때 어,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거 SNS에 올리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이 진짜 확 느껴졌고요. 여심 저격하는 알록달록한 색채, 게다가 굳이 이만 비주얼까지. SNS를 강타한 부산의 사색 팬케이크. 비주얼뿐이라 생각하면 오산. 먼 곳까지 찾아온 식객들의 배를 채워줄 각종 채소와 고기가 가득한 브런치까지. 한 접시 10가지가 넘는 재료들. 극강의 부짐함을 자랑하니 자체만으로도 밀려드는 감동의 도가니. 아, 일단 너무 푸짐하다. 건강할 것 같다. 고구마만 있어도 좋지만 입으로 넣으면 더 좋다. 10가지가 넘는 재료들 취향 따라 입맛 따라 원하는 조합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 만족도 120%. 두 번째 메뉴 등장. 너무 이쁘다. 체리 오레오 팬케이크라고. 쫄깃한 팬케이크 위에 상큼한 체리와 아이스크림이 듬뿍. 이게 바로 사색 팬케이크의 빠빠빠빠 빨간 맛. 그리고 이어지는 노란 맛. 특이한 비주얼과 각종 과일이 어우러진 파인애플 팬케이크. 마지막으로 팬케이크 속에 치즈케이크 통으로 들어간 보라색 블루베리 팬케이크까지. 쌀가루 팬케이크라 진짜 맛있어요.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사용해 더 쫀득하고 건강한 사색 팬케이크. 그 환상적인 비주얼에 달콤한 맛이 더해지니 어찌 바라지 않으리. 파인애플 과일이 들어가 있어서 좀 느끼하지 않고 굉장히 상큼하다. 아이스크림이 시원하고 부드러워가지고 더 이렇게 감싸고 달콤한 느낌?